이번 시간에는 특정 거리 내에 있는 버텍스들을 머지 시켜줄 때 이용할 수 있는 웰드라는 마더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큐브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컨트롤 R키를 누르고 스를 누르고 얘들을 버텍스를 선택하고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제 얘들을 선택하고 조금만 이렇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동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Alt-Z 하고 얘를 밀어시켜주겠습니다. 밀어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미러를 정해줍니다. X축으로 미러링 시켜주겠습니다. 이번 머지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일정 거리를 입력해주면 얘가 달라붙게 서로 머지되도록 할수 있는데 여기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마드파이어에서 웰드를 적용해주겠습니다. 웰드를 이용해갖고 이 디스턴스 모두를 올, 떨어져 있던 붙어 있던 모든 버텍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올을 선택해서 디스턴스. 지금 이쪽하고 이쪽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쪽 버텍스와 이쪽과 이쪽. 각각 버텍스들을 서로 붙여주려고 하는데, 떨어져 있는 버텍스들의 거리를 이 디스턴스 값을 올려줍니다. 이 값을 올려주면은 어느 값이든 이렇게 딱 달라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된 범위 내에 있는 버텍스들끼리 서로 달라붙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실상 거리에 따른 버텍스들 머지 시켜주는 명령이 따로 일반 명령들인데 굳이 여기에서 이 명령이 마더파이어가 제공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마더파이어를 사용하다 보면 중간에 버텍스들을 머지 시켜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웰드를 사용하라고 따로 마드파이어 형태로 버텍스들을 머지시켜줄 수 있는 명령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버텍스 그룹을 지정해서 해당 버텍스 그룹 내에서만 버텍스 간의 머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옵션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